자, 휴맥스 홀딩스. 이제부터 얘들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때 진짜 뭐 때문에 항상 이슈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항상 급등급락할 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랬나? 그리고 얘들이 뭐 하는 애들인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을 그나마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완전 최고점 저가 매수 고점에도 이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거 워렌 버핏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돈을 잃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불가능한 거에 목숨을 거니까 자꾸 그러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선 휴맥스 홀딩스가 이제 뭐 휴맥스를 자회사로 보유한 휴맥스 그룹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수익원이 보통 이제 브랜드가 사용료도 있고 브랜드 사용료 있고 배당 수익도 있어요. 홀딩스니까 지주사잖아요. 그리고 휴맥스 IT를 또 흡수합병하면서 IT 사업도 같이 영위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국내외 컨설팅, 뭐 토탈 아웃소싱, 뭐뭘 많이 해요, 얘들이. 특히 게이트웨이 자동차 전장 사업 이런 거 하는 거를 자회사도 두루 있고. 지금 현대차 북미법인 쪽에 이게 미판매 전기차에 테슬라 충전 그 표준 이 도입을 한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이런 테마에 엮이다 보니까 슈팅이 나온다는 거죠. 특히 또 휴맥스의 투자사 XYZ라고 있어요. 또 얘들이 또 두산 로보틱스랑 협동 로봇 솔루션 강화를 하겠다고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상세가 나와요. 진짜 이전부터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제 전기차를 많이 뽑아내니까 시장 전기차 충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이런 차트에 큰 등락률을 보여줬다는 거죠. 한번 쏘면요, 기본 최소 15, 20%는 그냥 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하고 싸다 싶을 때 매수를 해놓고 어차피 이제 전기차 충전소는 향후 내년에도 부족할 전망입니다. 언제든지 얘들이 테마 형성이 돼서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종목들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내년까지도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랑 또 붙겠죠. 당연히 또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주자로 나올 거고 하다 보니까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네요. 근데 바이든이 일단은 뭐예요? 전기차의 세액 공제를 계속 유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전기차 주 가다가 그다음 테마가 뭐예요? 전기차 충전 테마. 이쪽에 부각을 받는 거죠. 지금 한번더 이제 슈팅이 나와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냥 솔직히 바로 개범 나올 확률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면요. 여기. 잔량이 조금 있어요, 아직은. 크게 크진 않은데, 아마 지금 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하면서 이런 안 좋은 악재가 시장이 끼다 보니까, 분명히 시장은 처음에 하락할 거다. 그럼 여러분들 언제 사면 돼요? 5,000원 초반대에 매수 들어가면 돼요. 빨리 정리하고. 아니면 위에 있으신 분들은 5천 초반까지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좀더 내려왔을 때, 좀더 밑에서 매수를 더할걸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최저점에서 매수 절대 못 해요. 불가능한 거에 목숨 걸지 마셔라. 맞죠? 아무튼 간에 현재 이 악재가 21년에도 한번 있었어요. 그때도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한번 전쟁을 터뜨렸죠. 12일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빨리 끝내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때문에 안 그래도 골머리 아픈 상황에서 이것까지 터지면 안 되죠. 빨리 끝내야 돼요. 바로 항공만 보냈죠. 우크라이나랑 좀 다르게 바로 즉각 도움을 주는 그런 양상이 보이는데, 왜냐면은 여기 이란이 껴 있어서 그래요. 이란이랑 미국이랑 정말 사이 안 좋아요. 특히 또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미국 입장에서 그렇고 이제 전 세계 산업에서도 아직까지 석유를 많이 쓰는 사회 많기 때문에 빨리 이걸 좀 잠재워야 된다. 그래야지 인플레 잡고 현재 여당이죠, 미국의. 이제 트럼프 그리고 파월도 정말 친해요, 트럼프랑. 트럼프란다. 저기 바이든이랑. 바이든이랑 파월이 정말 친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유가가 안 잡히면은 인플레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이 정권 이 내년 대선에 완전 엄청 치명적이기 때문에 빨리 이걸 내려야 되는 그런 이제 나와요. 그런 시황이 시그 정세가. 국제 정세도 정말 여러분 잘 알아야지 언제쯤 우리가 제대로 매수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혹은 보수적으로 들어갈 거냐. 이런 전략도 다 세워야 돼요. 정말로 주식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하나 다 요소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하셔야겠죠. 아무튼 제가 뭐 그런 정보는 싹싹 알려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제가 여러분께 어떤 또 도움 될 만한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다 퍼드리자. 가지고 있는 거랑.
라는 생각에 제가 또 엄청난 걸또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구독이랑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그리고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종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뭐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은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가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막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이제 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하나를 또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투자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죠. 많은 주식책을 봤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주리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저라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목차고, 이제 뭐 경제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져야 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잃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 자, 그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이게 책 이름이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예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을 할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리겠죠, 당연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